하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팁을 조금 더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너 박 잡고요. 반죽에 나와 있는 대로 음에 높나가는 듯 하지만 마지막 그 끝나는.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저희 이제까지 여러 꾸밈들 연습해 보았고, 이 노래를 맛있게 연주하기 위한 여러 가지 꾸밈음 그리고 기술들을 연마했었는데요. 대망의 마지막 기술, 호흡 기술로 밴딩, 드롭, 스쿱, 그리고 비브라토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딩 무엇일까요? 자, 먼저 용어 정리부터 짚고 넘어갈 텐데요. 밴딩 드롭 스쿱 비브라토는 사실은 비브라토 말고는 밴딩 드롭 스쿱 이 용어들은 여러 동호회에 따라서 조금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색소폰이 사람 목소리와 가장 비슷한 악기다라고 할 정도로 노래하는 성악가나 노래하는 가수가 연주해낼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을 카피를 할 수 있는 악기이다 보니 이것들을 카피해낼 때 보컬들이 쓰는 기술 용어 혹은 색소포니스트들이 쓰는 용어들이 혼합돼서 여러 가지를 쓰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 음에서 R을 살짝 내려와서 다시 제 음으로 올라가는 것을 밴딩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이거 조금 익숙하지 않나요? 자, 그렇습니다. 본음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간 이 장결 꾸밈과 같은 리듬적 요소인데요. 연주하시다 보면 사실은 밴딩이나 드롭이나 스쿱은 잔결 꾸밈음 그리고 뒷꾸밈음, 앞꾸밈음을 운지로 표현하지 않고 그저 호흡으로 표현하는 기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가장 쉽고 정확할 텐데요. 그 이유는 이 밴딩이나 드롭, 스쿱 이것들도 리듬이 정해져 있고 그 리듬에 의해서 연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듬을 좀 지켜주셔야 하고, 두 번째는 밴딩, 드롭, 스쿱조차도 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음을 지켜서 연주해줘야지만이 연주에 조금 더 자연스럽고 맛있는 맛이 날 텐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해당되는 이 연습들을 저와 함께 쉽게 연습해낼 수 있는 방법들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북 4권, 중급편 4권에 해당하는 65페이지 마지막 쪽에 나와 있어요. 65페이지 연습 방법인데요. 밴딩 드롭 스쿱은 모두 호흡을 활용한 호흡적인 기술인데요. 이런 호흡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악기가 리드 악기이기 때문에 리드에 초점을 어느 곳에 두느냐에 따라서 음의 피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착안해서 밴딩, 드롭, 스쿱, 비브라토와 같이 여러 가지 기술들을 쓸 수 있거든요. 자, 무슨 소리냐? 기본적으로 저희는 색소폰 연주할 때 꼭 있어야 할 게 하나 있죠. 바로 리드인데요. 그 리드를 어떻게 연주해내느냐에 따라서 톤도 다르지만 어느 부분을 물고 혹은 어느 부분을 중심적으로 연주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피치, 그러니까 음의 높낮이도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밴딩이나 드롭 스쿱 이런 걸 연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호흡이 리드에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저는 항상 레슨할 때 레슨생들 분들에게 날숨의 핵이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내뱉는 호흡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앙이 되고 힘이 들어가고 세게 불려지는 이 핵 부분이 리드의 3분의 1 지점에 다가오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살짝 리드의 조금 더 아랫부분 혹은 위에 부분으로 초점이 옮겨질 때 피치가 움직인다라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마우스피스를 가장 끝에 물었을 때와 가장 안에 물었을 때 음정이 다르게 느껴지는 걸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것을 연주에 적용해 보는데 이전과 같이
이렇게 연주하실 때 입을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많이 드물죠. 한 음을 가지고 연주해야 되는데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활용하죠? 구강 안에 보이지 않는 혀나 바람의 힘으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날숨의 핵의 위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서 음을 낮추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오는 이런 기술이 밴딩인데요. 아,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연습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연습하면 더 쉽게 연습하실 수 있으실까? 라고 하실 때 자, 저희가 중음역을 불 때랑 저음역을 볼 때 약간 악기를 부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것도 알지 못하신다면 아직 정말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넘어가 주시길 권장드리고요. 시, 중음역이나 저음 부를 때 내가 내뱉는 호흡의 느낌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 이 정도 이해되신다면 바로 한번 불어보시는 거예요. 시에서 내가 레로 떨어질 때 시와 레를 이쁘게 불기 위해 조금 다른 호흡을 쓰고 있는데 아 내가 시와 레에서 시하고 레를 불 때 호흡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셨으면 시에서만 아까 레를 냈던 호흡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시 운지 하나만 잡고 머릿속은 아까 레 운지 포지션 잡았던 것 같이 레 낮게 불었던 그 느낌으로 시에서 투 이렇게 불어준다. 아 이렇게 불어주면서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피치가 반음 정도다. 아, 시라샵 시 한번 불어보고 아까 바람은 아까 시레 시 이 바람으로 시라샵 시를 연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시레 시 한번 불고 시라샵 시 한번 불고 시 운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 한번 제가 연주해 볼게요. 이렇게 운지는 저희가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턱이나 혀 그리고 안에 호흡으로만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강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발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굳이 발음으로 설명드리자면 디히 디히 정도거든요. 자 이렇게 시라샵 시 음을 그 시 운지 하나만 누른 상태에서 내려왔다 올라갈 수 있다 라면요 여기까지 성공하셨다 라면 정말 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드디어 색소폰 레벨 9 초급편 중급편이 출판되었습니다. 교재 구매 방법은 아래 자세히 보기를 참고해 주세요. 장인영 색소폰 TV의 정식 교재 색소폰 레벨북이 출간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정보 올릴 수 있는 장인영 색소폰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